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세종시에 있는 세종다육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와서 여러분들께 세종다육의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이고요. 이렇게 또 새롭게 멋진 아이들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건데요. 빛감이 정말 예쁜 아이들도 많이 있고, 오늘은 특별히 중대 사이즈 군생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네요. 그전에는 이제 작게 달궈진 아이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이런 큰 군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작게 달궈진 아주 빛깔이 너무너무 예쁜 이런 아이들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주문하시면 되시는데, 택배 주문은 3만원 이상, 5만원 이상 무료 배송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계절이 겨울이잖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여기 기온이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가면 여러분 발송을 못 시켜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포장해서 보내는데 머무는 시간이 이제 도착하는 곳보다는 이쪽이 많기 때문에, 이쪽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에 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여기가 영하 3도 밑으로 내려가면 얼어요, 다육이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얼면 안 돼요. 여러분께 갈 때는 얼어서 녹아갖고 푹 퍼진 그런 다육이를 보실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우선 날씨 체크를, 여기 지역에 있는 세종시의 날씨 체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멋진 루비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군생들 보이시죠? 화면에 이런 아이들 모두 보여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다육 선택하셔서 문자로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레오파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오파드가 완전 찐 보라색으로 빛감이 다 나왔습니다.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요거 6cm 포트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작게 달궈진 거예요. 색깔 좀 보세요. 완전 찐 보라색에 백분감도 있으면서요. 끝에 손톱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고, 입성도 이렇게 동그란 환엽보다는 이렇게 길쭉한 얼굴, 이런 얼굴 가지고 있는 요 아이 레오파드예요. 와, 레오파드. 어머. 레오파드예요. 이렇게 멋진 아이 색깔 보세요. 찐 보라색이죠. 뿌얀 백분도 함께 있어 갖고 색깔이 지금 오묘하게 나오죠. 보셔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군생이에요. 6cm 포트에 작게 달궈진 레오파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입니다. 5,000원. 저도 레오파드 이거는 처음 보는데 이렇게 그 달궈진 아이는요. 너무 멋지네요. 가운데 초록이가 살짝 있어도 이 나름대로 매력이 있죠. 조그만 미니분에 식재를 하셔서 키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는 6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작게 달궈진 아이네요. 요거는 레오파드예요. 가격은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여신도 있네. 무지개 여신이에요. 이것도 제가 엄청 좋아라 하는 품종인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공모양 수영으로 해서 끝에 부분이 찐 보라색인데 이렇게 진하게 블랙색으로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이 아이도 보라색, 찐 보라색으로 색깔이 나오고요. 정말 진하게 오래 이제 달구잖아요. 찐 물듬은 완전 블랙으로 나와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백분감도 있어요. 군생이에요. 이것도 6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드라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드라큘라 대박. 이것도 7,000원이에요. 철화거든요. 철화인데 얘 빛감 나오면요, 완전 진한 핑크 보세요. 이런 생얼과 철화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데 수영은 다 똑같지는 않아요. 포트 사이즈가 지금 이게 6cm 포트인데, 와, 여기에 뭐 가득 차고도 넘치죠. 얘 대박이다. 너무 수영 멋지지 않아요? 색깔 나오면요, 진한 핑크색으로 얼룩지고, 그 다음에 이제 펄감이 있어요. 얘는 펄감이 있고요. 지금 생얼들이 다 철화로 바뀌고 있는데, 드라큘라가 좀 철화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색깔은 노란빛과 함께 진한 핑크색으로 빛깔을 얼룩지듯이 피멍으로 두는데, 정말 멋집니다. 펄감까지 함께 있어서, 빛도 나고 윤기도 나고 아주 반질반질한 젤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와, 드라큘라 철화 이거 한 포트 사서 키우시면 완전 예술입니다. 와, 예술. 가격은 7,000원. 가격 이거 진짜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이즈 좋은 거 7,000원, 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은 진짜 이거 봄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수영 보세요. 아, 이거 작은 그 한 소형분에 앉혀놓으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분갈이 해놓으면 색깔 금방 나올 것 같거든요. 사이즈도 정말 좋고, 멋진 수영을 가지고 있는 요 드라큘라 철화는 7,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과꽃입니다. 사과꽃. 와, 사과꽃입니다. 요거 군생에 목대가 길어진 수영. 요것도 지금 포트 사이즈는 6cm예요. 6cm. 요게 원래 4,000원이거든요. 4,000원인데 오늘 3,000원 특가로 드리네요.
철원이 나으리네 써요. 요거 목대가 긴 사각꽃이에요. 이렇게 외두도 아니고요. 보통 얼굴이 둘, 셋, 다섯, 오두나 되네요. 이거는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시는데, 와, 사각꽃 이렇게 작게 달구진 아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거 안 좋아하시면 요거 사셔갖고 달구시면요, 얘가 묵둥이에요. 어느 정도 목대가 목질화가 돼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뭐 괜찮죠. 이거 다듬어 가지고 심어 놓으면 멋질 것 같습니다. 롱분에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사각꽃 이렇게 목대가 좀 길어져 있는 수형이고요. 사각꽃입니다. 3,000원 특가에 드립니다. 씨씨미 색깔이 너무 예쁘게 지금 색을 내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요 색깔. 얘도 진한 핑크색이 완전 보라색으로 되었던 것이 진한 핑크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와, 이쁩니다. 수영도 멋지고요. 끝에 살짝 각이 져 있으면서 아주 통통한 도톰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는 7, 8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보여져요. 이렇게 진한 보라색, 핑크색으로 색을 내주는 시시밍이에요. 가격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얘도 달걀놈도 못 멋질 것 같아요. 수영 멋있죠? 요것도 꽉 차게 심어놓으면 환상이죠? 요거는 시시밍입니다.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미니고상 철화예요. 와, 이거 철화 보세요. 아우, 반질반질 윤기도 나고 수영도 멋지네요. 철화. 요거 색깔도 같이 있는 이런 수영도 있고, 색깔이 얘가 진 주황색으로 색깔이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도 얘도 펄감이 있어요. 반짝반짝 빛감도 좋고요. 요렇게 생겼던 요 색이었는데 다 전체적으로 빨갛게 색을 내주는 거고, 얘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격은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6,000원. 이쁘죠? 이것도. 요것도 빨간색으로 빛감 나오거든요. 빨간색 좋아하시면 이것도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이렇게 목대는 철화 목대로 목질이 다 돼 있는 묵둥이입니다. 미니고상웅입니다. 6,000원 소개해드려요. 이름표가 사장님이 특징이 또 있어요. 사장님들만의 특징. 이름표를 항상 눕혀놓으시더라고요. 이거는 미니고상웅입니다. 이건 까망둥이. 이름은 핑크 튤립이라고 돼 있어요. 와, 색깔. 색깔 가운데 젤리되고 입성이 왜 이렇게 통통하지?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동글동글 환엽 까망 다육이에요. 사이즈는 8, 9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은 요거 만원이에요. 만원. 만원에 준비되어 수영도 너무 멋지죠. 보라색의 빛감이 지금 밝은 보라로 보여지고요. 안쪽은 지금 젤리가 되고 있는 아주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요 아이는 핑크 튤립. 이름도 이쁩니다. 가격은 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꽉 차게 심어놓으면 환상일 것 같습니다. 약간의 금줄, 하얀 금줄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거는 핑크 튤립입니다. 만원 소개해드려요. 블루드래곤도 수영이 완전 예쁘죠. 정말 잘생겼습니다. 이것도 8cm 보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끝에 손톱이 완전 붉은색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고 있어요. 그게 특징인데요. 블루드래곤 엄청 깨끗하고 예쁘죠. 수영이 아주 바르게 생겼는데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네요. 너무 이쁜 블루드래곤 여러분, 이거 5,000원에 드립니다. 5,000원. 얘도 키우면요, 얘가 봉오리처럼 봉긋하게 모아지고요. 손톱을 안쪽으로 더 휘면서 굉장히 예쁜 수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블루드래곤입니다. 5,000원. 8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뮤즐리도 있어요. 뮤즐리. 아, 뮤즐리도 지금 8,000원으로 드리는데 얘가 만원에 판매되는 거거든요. 할인된 거예요. 뮤즐리도 지금 목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두로 되어 있고요. 얘도 이제 꽉 차게 심어놓으면 동글동글한 공모양 꽃잎처럼 이렇게 다무는 그런 입성을 가지고 있죠. 얘가 입장이 크고 넓고 납작해요. 보신다시피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이제 입성이 굉장히 균형 있게 빙글빙글 돌면서 동글동글 원형의 그런 수형으로 되는 뮤즐리 군생에 목대 살짝 자라날 수 있어요. 예, 작게 키워도 좋은 아주 동그란 입성으로 보라색의 빛감이 진하게 나오죠. 이거 보시면 목대가 완전 목질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뮤즐리입니다. 가격은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뮤즐리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아, 페어리 퀸이 왔습니다. 얘도 하엽 보세요. 얼마나 다주석해. 하엽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얘가 오래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와, 페어리 퀸도 진한 핑크색으로 라인을 그려주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색을 내주면 정말 환상이죠. 요거는 8,000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페어리 퀸 이 입성 보세요. 완전 꽃잎이에요. 꽃잎처럼 아주 동글동글하면서 꽃의 손톱도 끝에 손톱도 살짝 올려져 있어요. 뽀얀 백분감도 같이 있으면서요. 진 핑크로 색깔 전체적으로 다 내줄 페어리 퀸. 가격 8,000원이에요. 이것도 가격 좋아진 거 아시죠? 이것도 키스미랑 거의 비슷한 빛감을 주는데 입성이 완전 다른 거 확인해 보시면 다르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페어리 퀸.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왔죠? 요 핑크로 다 뒤덮을 거예요. 페어리 퀸입니다. 8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8,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베르테르 군생. 아, 베르테르가 세상에. 요거가 외두가 많이 나왔잖아요. 얘는 군생인데 가격이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야? 8,000원이에요. 엄마나, 엄마나.
아이고, 8,000원이에요. 요거만 원형 포트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사과 8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네요. 얼굴 두수가요. 하나, 둘, 셋, 사두 이상 군생이에요. 베르테르는 외두로 많이 나왔죠. 얼마나 얘는 철화네. 철화도 하나 엮인 것, 뭐 철화가 풀린 수영도 있나 봐요. 이렇게 섞였어요. 요게 뽀얀 백분감이 있으면서 빛감은 어떻게 내냐면, 여러분 파란색 빛감으로 나와요. 이거. 제가 묵둥이를 봤는데 진짜 예뻤어요. 이거 각진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 하지만은 얘가 달궈지면은 끝에가 약간 각이 져요. 그러면서 그 선 같은 게 보이거든요. 아, 그러고 백붕도 있고 핑크색으로 빛감 나오는데 환상입니다. 베르테르 얘는 외두가 지금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군색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가격이 이렇게 좋을 수 있나요? 외두만 해도 그런 게 7,8,000원 그렇게 했거든요. 할인되면은 한 6,000원 뭐 이렇게 금액으로 소개가 됐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군생 아주 가득가득 쌓인 군생 가득가득 채워진 얼굴 두수 보세요. 근데 가격 8,000원이면 완전 놀라운 가격입니다. 이거는 베르테르 군생입니다. 핑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할인됐어요. 여기도 할인이 많이 지금 거의 안 되는 게 없어요. 거의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어큐핑크 가격은 8,000원인데 7,000원에 드리는데요. 요 아이 달궈진 거부터 보여드릴까요? 요 밑에 보니까 얘 하나가 가장 예쁘게 달궈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입성 보세요. 이렇게 보라색의 빛감과 함께 입성이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어요. 백분감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좀 큰 얼굴들은 저렇게 다져질 거고 얘는 군생이에요. 군생. 다 이렇게 군생입니다. 3주 정도 되어 보이죠? 요거 어큐핑크라는 아이의 뽀얀 백분감도 있고 찐보라색으로 색을 다 이렇게 가장자리부터 내주고 있는 꽃감색이죠. 꽃감색입니다. 어큐핑크입니다.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크림티도 있어요. 크림티도 6,000원에 어우 좋아요. 6,000원의 가격 좋습니다. 이것도 7에서 8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보여지고 얘도 뽀얀 백분감이 특징이죠. 이렇게 보세요. 빨간색으로 나온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요 8에서 7, 8, 9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핑크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백분이 정말 많이 묻어 있죠. 보시면 이렇게 손자국 나온 거 보이세요. 그만큼 백분이 많이 있고요. 이것도 동글동글한 입성을 가지고 있어요. 크림티입니다. 가격은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백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런 거 하나쯤은 선택하셔서 같이 키워보세요. 뭘로? 크림틴, 뭐 크림티, 또 뭐 상아, 뭐 백분 많이 나온 거 많죠. 그 중에서 크림티도 속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6,000원이에요. 아,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문가디니스 금이에요. 군생이네. 외두가 아니라. 이쁘다. 군생이에요. 목대도 이렇게 생기고요. 금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 가장자리 핑크 라인을 타고 있어요.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2만원입니다. 군생이 많이 안 보이지 않나요? 문가디스가 외두가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얘는 군생인데 가격 2만원 괜찮은 거예요. 외두 하나 얼굴 하나가 보통 문가디스가 여기 포트에 외두 있는 게 만원 정도? 15,000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한몸 군생으로 되어 있는 문가니스 금을 2만원에 드리는 건 정말 좋은 가격이에요.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얘도 목대가 살짝 길어져서 이대로 굳히시면 이거보다 더 이쁜 진 핑크 색을 내주면서 골드색과 함께 섞여 있으면서 복륜으로 금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라인은 핑크색으로 색을 더 선명하게 내줄 거예요. 문가니스 금입니다. 2만원입니다. 루비 틴트가 왔습니다. 루비 틴트도 이렇게 뽀얀이 아니라 아주 동글동글한 입성으로 다 바뀌었네요. 오래돼갖고 목둥이로 아래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5,000원. 목대는 이렇게 길다랗게 크는 게 특징이에요. 아래 자구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그란 코끝에 빨간 게 또 매력이고 입성은 노랗게 바뀌죠. 오래되면 이렇게 지금 수영은 다 똑같진 않아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또 이런 수영도 있어요. 이것도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얘는 얼마냐면 5,000원이네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비 틴트입니다. 목질 다 돼 있는 묵둥이고요. 자구 정말 많이 나와 있고 오래 키워가지고 달궈져가지고 입성이 다 동글동글하게 다 바뀐 묵은둥이 누비 틴트입니다. 아래 자구가 바글바글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트 레인보우예요. 가격 이것도 4,000원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원래 5,000원인데 4,000원으로 오늘 아주 좋은 가격으로 주셨어요. 사이즈 10cm가 넘어요. 이런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사이즈 요새 사이즈 때문에 불만 있으신 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이즈를 제가 꼼꼼하게 설명도 드리고 여러분께서도 확인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불만은 요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레인보우도 지금 외두로 되어 있어요. 얘도 자구가 나와요. 자구가 어떻게 나와요? 목대에서 나와요. 이게 목대가 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입성은 지금 동글동글 한 입성으로
홍등에 입성 아시죠? 그런 입성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둥글둥글 입성이 너무 이쁜데요. 아주 건강하고 색깔 가운데 무지개색으로 나온 게 더 이쁘네요. 요거는요, 레인보우예요. 웨스트 레인보우 가격은 4,000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처음 보는 다육이에요. 이거는 이름도 좀 생소한데, 로비비앙이라는 이름인데 가격 12,000원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제 다육이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와, 이거 뺄 수 있나? 못 빼네. 요걸 빼야 되네. 와, 얼굴은 이렇게 크네요. 하나 얼굴이 10cm가 넘고 밑에 자구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는 나단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입성이 지금 핑크와 노랑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뽀얀 백분감도 있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많은 백분이 있는 아이들은 아닌 것 같고, 보시다시피 와, 얼굴이 지금 엄마 얼굴이 이렇게 지금 크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목대에서 애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 그래요. 수영들이 지금 보세요. 와, 이거는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도 좋아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거 키워놓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진하지 않은 색상으로 나올 것 같고, 핑크와 노랑이 같이 있어요. 나단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거 아주 멋집니다. 가격은요,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정말 눈이 깨끗해지는 그런 빛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루비 비앙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가격은 12,000원이에요. 12,000원에 보세요. 핑크색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 자구가 더 많이 있네. 다글다글하게 아주 자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12,000원입니다. 매직젠 골드 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10,000원인데 8,000원에 일단 드립니다. 2,000원 할인됐고요. 보시면 합식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풍성해요.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아, 모아서 심으면 정말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가운데 골드고요. 가장자리는 빨간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이제 빨간색이라도 밝은 빨강이 있고 어두운 빨강이, 진한 빨강이 있거든요. 얘는 진한 빨강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투톤으로 모아지면서 색깔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예쁘죠. 매직젠 골드는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색깔이 진짜 예뻐서. 요거 매직젠 골드는 가운데 황금빛이고요. 가장자리 완전 빨강으로 해서 투톤으로 해서, 와, 이거는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대성공일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풍성한 매직젠 골드 여러분, 요거는 8,000원에 이것도 할인된 금액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이름도 참 예쁜 개나리예요. 아우, 색감 보세요. 너무 이쁘죠? 색깔이 이렇게 노란 핑크와 라즈아가 빛깔하고 거의 비슷하네. 근데 입성은 다릅니다. 목대는 굵은 목대가 있고요. 아, 색깔 너무 이뻐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얼굴이에요. 얘는 분질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런 분질을 하고 있는 게 좀 몇 개 보이고, 다 거의 외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격은 8,000원입니다. 8,000원. 이거는 개나리예요. 개나리. 개나리. 개나리 8,000원. 나비, 나비, 개나리. 그 개나리라고 색감 틀리죠? 개나리라는 이름이고요. 정말 이쁘죠? 외드로 되어 있는 것도 이뻐요. 색깔 보세요. 아, 환상입니다. 목대가 아주 굵은 목대가 있어서요. 얘도 자구가 나올 수 있어요. 개나리입니다. 8,000원 준비되어 있어요. 개나리도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아, 이거는 루비예요. 아우, 루비가 꽃대를 다 물었네. 2두로 모두 되어 있어요. 자주색이 특징이죠. 루비의 지금 리토스의 일종인데, 얘네들이 탈피하면서 지금 이렇게 두 개씩 다 나오고 있거든요. 꽃대도 좀 물어서, 꽃대가 하얀 꽃으로 피려나 꽃을 다 물었어요. 아우, 너무 귀엽다. 가격은 6,000원. 모두 2두로 되어 있어요. 아우, 루비 색깔 이거 진짜 자주색, 자색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얘는 살짝 뽑히는데 꽃대 물었네. 아주 통통하고 사이즈도 좋아요. 아유, 굽기도 좋습니다. 화면으로 확인되시죠? 요거는 6,000원에 드립니다. 6,000원 루비입니다. 리톱스에 8,000원. 이건 아유, 이것도 굵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모듬으로 이렇게 심어졌나요? 같은 품종인 것 같아요. 색깔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짜리도 있고, 알이 큰 거 둘 셋 넷 이렇게 보면 두 개짜리도 큰 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원하시는 거 좀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화면으로 보시고, 있으면 맞춰드리고 없으면 랜덤입니다. 리톱스입니다. 알 굵기가 큽니다. 알 굵기가 커요. 대형 리톱스라고 보셔도 돼요. 이거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가 있습니다. 마호가니가 색깔이 아주 빨갛게 물든다고 하더니 진짜 빨갛게 물드네요. 이렇게 꽃은 피었다가 다시 다 지었어요. 지었고, 이렇게 보시면 마호가니 물풍선처럼 얘가 진짜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마호가니인데, 가격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마호가니도 정말 가격 좋아진 거네요. 그쵸?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입니다.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에요. 가운데 젤리젤리하죠? 이렇게 투명하게 다 젤리로 되고 있는 아담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에요. 8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얘가 자구 참 얘도 잘 나와요. 가운데가 완전 다 젤리로 이렇게 되고 있는 요거는 아담입니다. 아담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시모야마 콜로라타. 아, 완전 짱짱이 다 익어졌어요. 가격이 6,000원인데요. 이 통통한 잎성 보세요. 시모야마가 이렇게 되려면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요. 뽀얀 백분감도 있고요. 손톱도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서 보세요. 손톱. 이렇게. 이렇게 되다가 이제 맑은 톤으로 또 바뀔 수 있어요. 완전 통통합니다. 시모야마 콜로라타. 6,000원. 8cm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핑클루비. 아, 핑클루비입니다. 가격 2,000원에 드린대요. 와, 6cm포트에 있어요. 아주 작으면서도 귀엽게 생겼고요. 잎성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우, 작은 핑클루비. 미니멀 같은데요. 6cm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0원에 드려요. 아, 근데 자구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핑클루비도 작은 요거 데려다가 미니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완전 빨강으로 금방금방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핑클루비입니다. 작은 분에 심고 작은 아이들은 색깔이 금방 나와요. 일찍 나와요. 뿌리 한착 대고 나서 물 마르면 금방 나오거든요. 이거는 핑클루비 군생에 2,000원에 드립니다. 자, 라팔마가 외두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라팔마에 라팔마 가운데 젤리가 되어 있는 라팔마. 또 까망다육이죠. 각진 입장이고 가운데가 이렇게 초콜릿처럼 각이 진 초콜릿 처럼 보이집니다. 가운데가 완전 진한 지금 보라색으로 색깔이 나왔으면서 젤리가 되고 있는 라팔마 8,000원에 드려요. 8cm, 9cm 정도 나올 듯해요. 이거 라팔마예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거는 퍼플레이드예요. 와, 이것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깔 보세요. 치즈버스지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완전 진하게 찐 빛감으로 다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빛감 너무 예쁘다. 이런 거 만원이에요. 만원 퍼플레이드. 아, 이거 분갈이 해놓으면 너무 이쁜데. 색깔 완벽하게 다 들어왔어요. 퍼플레이드 4두 정도 되는 군생인데요. 하나같이 다 이쁘네요. 이렇게 달궈졌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달궈진 퍼플레이드는 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아, 환엽 스타보스 금. 대박.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와. 완전 동글동글 환엽 스타보스 금.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나. 이렇게 예쁜 아이에요. 동글동글 아주 그냥. 아주 야무지게 아주 야물딱지게 달궈졌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이거 화분에 꽉 찼을 화분보다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지금 달궈지셨어요. 달궈 놓으셨어요. 흙이 지금 모래가 산마사가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데서 커야지 애들이 색깔도 이쁘고 잘 달궈지더라고요. 통통하게 되면서. 이거는 스타버스 금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이뻐요. 이건 만원입니다. 만원에 보여드립니다. 얘는 첼로인데 얘 피멍 들어온 거 보세요. 가격은 4,000원. 와, 얘 첼로 대박이다. 얘 너무 피멍 들어온 거 보세요. 손톱급. 이거 6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완전히 다 달궈져서 너무 이쁘대요. 작은 미니 콩분에 심으셔도 돼요. 4,000원. 완전 뭐 작게 달궈져서 더 이상 뭐 괜찮아요. 이대로 있어줘도 괜찮아요. 첼로입니다. 티모시도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이거 와, 이건 여러분께서 얘의 미모를 안 알아주시나요? 너무 이쁜데요. 노란 빛깔과 핑크 피멍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왔고요. 보시면 이렇게 보셔요. 3,000원이에요. 이것도 완전 뭐 달궈진 야물딱지게 달궈진 쪼꼬미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7cm 나올 것 같아요. 작은 거는 한 6cm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얘도 뭐 윤기 보세요. 윤기도 나면서 막 통통해갖고 보세요. 너무 예쁘죠? 3,000원이에요. 3,000원에 이런 아이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3,000원 다이브 이런 아이도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없어요. 애기들이 많지. 이제 막 키워야 되는. 근데 이렇게 다 완벽하게 달궈진 거를 분갈이 하셔서 그냥 키우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이건 티모시입니다. 3,000원입니다. 이거는요, 리토스 모듬 합식이에요. 8,000원. 아까는 지금 큰 아이들, 알이 굵은 아이들 보여드렸잖아요. 얘도 작은 얼굴은 아니에요. 커요. 근데 가격이 지금 얘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들어갔죠? 색깔 보시면 아시다시피 얘는 8,000원입니다. 알이 참 굵기가 되게 큽니다. 근데 얘는 8,000원입니다. 모듬이에요. 모듬 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8,000원.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벨라도나도 보여드릴게요. 완전 묵등해. 얘는 6,000원. 벨라도 이쁜 벨라도나도 완전 짱짱이 달궈져서 환상이에요. 환상. 제가 벨라도나 벨라도 예쁘다고 맨날 얘 보고 그러는데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얗 있고 목질화 다 돼 있고요. 얘가 6,000원이면 가성비 굉장히 좋은 가격이거든요. 벨라도나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이 다 나왔습니다. 이쁘죠? 6,000원이에요. 이렇게 달궈졌어요. 환상이죠? 요것도 없으시면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이미 뭐 다 달궈져서 애기가 아니라 그대로 이제 받으셔서 키우시면 돼요. 완전 좋죠? 진짜 이런 거 제가 엄청 좋아했었는데 예전에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달궈진 애들만 찾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는 가격이 비쌌어요. 이렇게 달궈진 애들이 애기들을 쌌어도 이렇게 달궈놓으면 10,000원이 넘었거든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너무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벨라도나입니다. 자, 이거는 사를로즈. 아, 사를로즈도 색깔 보세요. 완전 진한 핑크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가격이 이게 얼마냐면 4,000원이면 정말 좋죠. 핑크색 나온 거 보세요. 아,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죠? 햇빛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얘는 핑크색으로 색깔을 다 내주죠. 거의 다 완벽하게 빛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를로즈 7.5cm 포트 있어요. 근데 4,000원입니다. 너무 좋죠? 이쁘고. 4,000원에 데려가세요. 땡이 파인로즈는 왜 안 데려가세요? 여러분 다시 갖고 왔나?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것도 완벽한 물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얼마? 5,000원이에요. 4개밖에 없네. 사장님께서 몇 개 없는 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이뻐서 보여드려요. 이거 사이즈 한 8cm 뚱땡이 통통한 파인로즈 빛감은 완벽하게 다 들어왔고요. 가운데 젤리되는 거예요. 5,000원이고요. 핑크 샴페인도 이렇게 달궈졌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그린 샴페인이네요. 그린색으로 빛감이 있다는 그린 샴페인도 사이즈는 10cm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 가격 너무 좋아요. 5,000원.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린 샴페인입니다. 샴페인도 종류가 많죠. 없으시면 이 그린 샴페인도 데려가셔서 켜보세요. 이거 멀로 샤넬. 이것도 달고 놓으면 환상이죠. 맑은 빛깔로 투명하게 바뀌잖아요. 야, 이건 사이즈가 뭐 13cm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9,000원. 10,000원인데 9,000원에 드려요. 와, 이거 사이즈 10cm 무조건 넘습니다. 요거는 멀로 샤넬입니다. 9,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덕연갈매기가 있는데 너무 이쁘네. 두 개밖에 없네. 사장님 이거 또 없어서 뭐라고 하나. 색깔이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 덕연갈매기. 너무 이쁘다. 4,000원이래요. 여러분 대박이죠? 이렇게 이쁜 덕연갈매기도 처음 봐요. 와, 이쁘다. 덕연갈매기 4,000원입니다. 두 개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춥수철아 이제 사이즈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오, 춥수철아 이렇게 좋은데 10,000원이에요? 12,000원인데 10,000원에 드리네요. 와, 이거는 사이즈도 대박이지만 목대도 길어져가지고 이거 보세요. 철아 목대가 다 보이고요. 사이즈도 입성 통철아 목대. 오, 이뻐요. 이런 수염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사이즈는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수염 멋지다. 근데 10,000원에 드려요. 이런 수염은 정말 여러분 비싸거든요. 와, 이거 보세요. 철아, 춥수철아예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같이 나오잖아요. 아주 좋은 춥수철아. 부채꼴 통목대가 너무 멋있습니다. 옆으로 긴 수형이고요. 생얼도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꼬인 S자 수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춥수철아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10,000원 소개해드려요. 얘는 시르큐 자연 군색이래요. 와, 이것도 목대 보세요.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색깔은 지금 보라색으로 나왔는데요. 입성도 동글동글하고요. 바뀔 것 같아요. 조만간 자구도 이렇게 밑에서 마구, 밑에서가 아니라 옆에서 막 나오고 있네요. 요거 군색입니다. 이렇게 풍성합니다. 가격은 14,000원이에요. 시르큐 자연 군색입니다.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빅토리가 있어요. 빅토리도 할인됐네요. 12,000원인데 10,000원에 드리는데요. 얘도 사이즈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지금 여기 11cm 포트, 12cm 가량 되는 포트 같아요. 근데 요거 10,000원에 드려요. 빅토리가 외두가 많이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풍성한 군색인데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풍성한 군색은 할인까지 해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핑크 피멍으로 해서 얼룩 진 거 보이시죠? 입성은 이제 노랗게 바뀔 거고요. 빅토리 중사이즈 군색이에요. 가격은 10,000원.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10,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캔디예요. 캔디. 빨갛게 빛깔 내주는 거죠. 맑은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면서 목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색을 내주는 캔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입성은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들어오고 있고 오렌지색으로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다 바뀔 거예요. 지금 맑은 빛감이, 그러니까 윤기가 있는 빨강으로. 요거 목대 굵은 목대 있습니다. 캔디입니다. 요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12,000원 소개해드려요. 스피나입니다. 스피나 이렇게 보시면 목대 목질화 다 되어 있고요. 입성 보세요. 넓으면서 코끝이 네티즈하는 좀 꽃잎처럼 되어 있다면 얘는 코끝이 살짝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넓으면서 이게 목질화 다 되어 있는 중사이즈 군색이고요. 가격은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이고 오, 보세요. 솔방울처럼 생겼죠, 이것도. 이런 수형을 가지고 있는 빨간색.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요 빨강으로 될 거예요, 요 빨강. 요 빨강으로 다 덮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얘는, 이렇게 빨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중사이즈예요. 스피나입니다.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터치미도 있어요. 스피나 터치미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죠? 입성이 완전 달라요. 보세요. 비교되시나요? 이렇게 넓으면서 코끝이 살짝 올라간 건 얘는 스피나고요. 얘는 뾰족해요. 화살표처럼.
지금 보시다시피 화살표처럼 이렇게 통통하면서 뾰족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입성이 다 틀리거든요. 얘는 터치미예요. 가격은 같아요. 얘도 빨간색으로 빛감 내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이 다릅니다. 완전 다른 아이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얼굴이 틀려요. 이게 입성이 완전 다릅니다. 얘는 뾰족하면서 이렇게 길쭉길쭉하죠. 터치미는 넓죽하면서 코끝만 고무신코처럼 올라가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이제 터치미고요. 터치미 화살표처럼 생긴 이 아이는 똑같이 가격 12,000원. 사이즈도 다 좋고요. 목대는 다 목질화가 돼 있어요. 목둥이 중사이즈 군생입니다.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부리또자가 있습니다. 부리또자. 아, 색깔 완벽하죠. 이것도. 이거 하나만 꺼내볼까요? 이렇게 꺼내볼게. 색깔이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예요? 아, 3두로 되어 목질 다 되어 있고요.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이쁜 아이. 8,000원이에요. 8,000원. 부리또자가 이렇게 물둠이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안 보여요. 거의 다. 작은 것만 보이지. 근데 이렇게 멋지게 달궈진 것이 가격도 좋은 가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핑크색 환상이죠? 요거는 3두로 모두 되어 있고요. 가격은 너무 잘했어. 8,000원에 드립니다. 브리또자입니다. 8,000원, 좋아요. 이렇게 모아서, 교정해 주세요. 수영. 롱분의 식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야, 백분감도 살짝 지금 올려져 있는데 나중에 사라질 수도 있고, 핑크색과 노란색이 멋지네요. 요거는 브리또자입니다. 아트데일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풍성한 중대 사이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입성이 좀 얇으면서요. 보라색으로 아랫 입장부터 색이 들어오는 아이예요. 요거 중사이즈 군생, 아트데일리. 이것도 할인됐어요. 24,000원, 22,000원에 드리는데요. 이 아이도 살짝 뿌옇게 백분감이 올려져 있으면서 가장자리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을 먼저 내줍니다. 이 아이는 아트데일리예요. 아트데일리 가격은 22,000원 소개해드려요. 이번에 조한 다니엘도 이렇게 풍성하네요. 14,000원에 들어왔는데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예뻐, 얘는. 너무 예쁘죠? 꽃을 피워주면 꽃도 정말 예쁘잖아요. 사이즈는 이것도 이렇게 크게 나온 조한 다니엘은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이 어려운 아이를 어떻게 구하셨대. 요거 조한 다니엘, 초콜릿색으로 라인을 타면서요. 입성도 이제 나중엔 노랗게 바뀌어요. 그리고, 꽃을 피워주는데 꽃도 참 예쁘죠. 가운데 너무 예쁘죠? 조한 다니엘, 목대가 긴 수영으로 되어 있어요. 가격은 1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신데렐라가 있습니다. 아, 얘도 빛감, 백분감이 있고요. 보라색으로 연하게 나오는데 나중에 오래되니까 얘도 핑크로 나오더라고요. 핑크. 목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신데렐라. 입성이 얘는 약간 널쭉한 게 넓직해요. 널쭉하면서 통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입성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 입성이란다. 그 자구가 정말 많이 풍성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좀 길어진 수영이고요. 뽀얀 백분감 있으면서 나중에 끝장 빛감 핑크로 바뀌어주는 신데렐라. 이것도 목대가 길어서 롱분의 식재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요거는 12,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다육에서 준비해 주신 아이들 여러분께 다 보여드렸어요. 너무 멋진 아이들이 많았죠. 여러분 다른 데서 보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있어도 또 수영이나 가격이나 또 빛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는 거죠. 자유예요. 선택은 자유이고요. 지금 신상 다육들도 보였고 다른 데서 없는 것도 보였고 있는 것도 보였고 그렇습니다. 선택 여러분께서 하시는 거니까 마음대로 하시고요. 마음대로 선택해 주세요. 강요 안 해요. 여러분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 3만원 이상 택배 주문 가능하고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고요. 날씨 체크해서 보내드려요. 여기 세종시에 날씨 체크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사시는 날씨 체크가 아니라 여기 세종시에 날씨 체크를 해서 안전하다 싶으시면 사장님 판단하에 안전하다 싶으시면 보내드릴 거고요. 직접 오셔도 괜찮아요. 골라가시면 바로 그 박스에 담아서 여러분께서 실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세종다육이고요. 세종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현아다육이죠. 전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소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